너를 영접 내가 내 십자가에 누가 가까이 가오 부세주의 목에 피워도 나를 통해 그녀들이신 눈에 나를 받아주시오 나의 사람이 환난이 왔을 때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를 믿고 한 자녀가 되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환경은 세상 사람한테 더 짓밟히고 비굴하게 그리고 항상 굽신거리며 늘 기가 죽어 살고 있습니다. 좀 당당해야 될 텐데 환경은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길을 걸어가도 늘 고개를 땅바닥으로 떨구고 다닙니다. 어쩌면 저분은 기진맥진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꼭 어떤 모든 세상 짐을 다 지고 있는 사람같이 이런 모습을 우리 많은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굉장히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정에 와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직분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나만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너무 이 짐이 버거워서 벗어버리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벗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짐을 지웠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이란 짐을 지우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았는데 늘 은혜만 받으면 되고 항상 내 관리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교회 직분이라는 것이 주어지고부터는 처신하기가 대단히 불편합니다. 앞에 서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때로는 비난의 소리도 듣고 칭찬하는 소리도 듣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가정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곳 내가 편안하게 쉴 만한 곳이 없습니다. 때때로 이런 회의와 좌절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이 가정의 갈등 때문에 때론 부부간의 갈등은 예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부부 사이에 갈라질까, 갈라서버릴까 나이 또 결혼생활 몇 년차 상관없습니다. 요새는 황혼이혼이 그렇게 많이 추세가 자꾸만 높아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힘드니까. 한마디로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사람 만남의 관계에서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늘 힘들고 버겁기만 합니다. 오늘 이러한 신앙생활에서 힘들게 어렵게 그리고 고달픈 그러한 마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듯이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가 걸어가는 이러한 늘 그런 모습 속에서 하루하루 나를 스치는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이 아닌 교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은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고 교회 생활도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게는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워놓으셨습니까? 내가 지고 싶어진 것도 아닌데 교회가 오히려 나한테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4절 이하를 소개합니다.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이란 말은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육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살아가는 형제 자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때론 내게 무거운 이 짐이 시험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오는 시험, 교회에서 오는 시험, 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것을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기쁘게 여겨야 됩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따라하십시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려 하심이라. 이 여러 가지 시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내게 이 고난이라는 것이 때론 이 시험이라는 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너에게 모든 것을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해주려고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이 말씀을 소개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불시험을 만나거든 성경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불시험이 왔습니다. 불에 타 죽을 것 같습니다.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하겠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신 말씀이 영광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고난당하는 불시험당하는 사람 위에 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그분이 인도하시는데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이 광야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 광야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을 가리켜 성막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나중에 이 성막은 성전 그리고 교회로 이제 이름이 바꿔집니다. 이 성막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가는 그들은 늘 조립식 형태로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기둥이 세워지는데 그곳에 설 때마다 이곳에 그들은 또 잠시 쉬었다가 정착했다가 또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워지는 곳마다 구름 기둥 불기둥이 서는 자리마다 그들은 옮기면서 성막을 다시 조립을 하고 그리고 또다시 그들은 또 옮겨 나갑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의 성막에는 수십 가지 하나님의 성물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가벼운 것도 있고 무거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가도 가도 끝없는 40년을 걸어가는 사막입니다. 발을 내디디면 발이 푹푹 빠져버립니다. 지열은 뜨거워서 발바닥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내리 쪼이는 태양열은 사람들을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일사병에 걸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곳에 자신의 몸도 제대로 지탱하기가 어려운 이 사막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막의 성물들을 옮기게 하실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세우시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성물들을 옮기게 하실 때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구약의 사건과 신약 사건을 오늘 두 사건을 소개하면서 세 번째 차례에 여러분이 서 계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립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헤아린 대로 헤아리신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소, 네가 행한 대로 나는 너에게 갚아줄 것이야.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이 선으로 놀라운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7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수레 6개와 그리고 소를 12마리를 흙물로 들어왔을 때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전 성물들을 옮기는데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레 하나에는 소가 두 마리가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게르손이라는 이 하나님의 성물을 옮기는 사람 세 부리 가운데 게르손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7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는 수레를 두 개를 주십니다. 수레 두 개와 소를 네 마리를 주셨습니다. 네 마리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물을 그들은 맡기신 그 성물이 어떤 것이냐면 민수기 3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수레 두 개다 소 네 마리를 주시면서 이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맡기신 하나님의 집에 성물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데 사용되는 거죠. 이 성물들을 옮길 때에
민수기 3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첫째는 성막 그리고 장막 그리고 이 사람들이 취급하는 하나님의 성물은 덮개 그리고 회막 휘장문입니다. 회막, 휘장문, 그리고 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떨 휘장과 휘장문. 휘장문 그리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을 잡아매는 줄을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막, 장막, 덮개, 회막, 휘장문, 떨휘장 그리고 떨휘장문 줄 이건 뭐냐면 거기가 가죽 덮개 아니면 천 조각입니다. 막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막. 그리고 가죽 덮개를 말합니다. 회막 휘장, 휘장문입니다. 휘장. 떨 휘장. 휘장문. 그리고 줄. 대체적으로 부피는 있지만 그렇게 무슨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걸 이 사람들은 술에 두 개에다가 갖다 실어만 놓으면 소 네 마리가 끌고 갑니다. 이 사람들은 실었다가 내렸다는 것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보게 되면 또 한 부류가 나오는데 민수기 7장 8절에 보면 첫 번째는 게르손이 나왔고 두 번째가 머라리라는 사람 자손들한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머라리 이 머라리라는 사람들에게 맡긴 것은 민수기 3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 게르손 사람들보다 더 쉬운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7장 8절에 모라리 사람들한테는 우선 수레를 몇 개를 주셨느냐 하면 네 개를 주세요. 수레 네 개에 소를 여덟 마리를 주셨습니다. 소가 여덟 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민수기 3장 36절에서 37절에 이 사람들이 수레 4개에다가 실어서 소 8마리가 끌고 가는 성물들은 어떤 것이냐면 성경은 성막 널판입니다. 성막 널판. 성막 널판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띠, 그리고 기둥, 그리고 기둥 받침대, 받침대, 그리고 말뚝, 성경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맡기신 옮겨야 할 하나님의 성막의 성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아매는 줄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대단히 쉬운 것들입니다. 성막 널판 갖다 실으면 돼요. 널판 조각 그리고 띠, 기둥들, 그 기둥 받침대,
말뚝줄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혼자 걸어가면 됩니다. 다 소가 수레를 끌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 부류 가운데 한 부류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일을 맡기세요. 민수기 7장 9절에 보면 고핫이라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 고핫이라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민수기 7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 사람들에게는 술이 하나도 안 주십니다. 소 한 마리도 안 주십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성막 가운데에서 가장 무거운 것들만 쇳덩어리만 이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성경은 민수기 7장 9절에 그들에게는 주지 아니하시고 대신 무엇을 말씀하냐면 어깨에 매는 일을 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어깨에 매는 일. 혼자 걸어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40년을 날만 새면 40년을 이 사막을 가도 가도 끝없는 40년을 걸어야 되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이 쇳덩어리들을 금붙이들을 메고 가라고 하시는데 혼자 메지 못합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민수기 3장 31절에 보면 첫째가 정곡에 이것을 메라고 하셨습니다. 이 정곡에가 어떤 것이냐면 나무로 상자를 만듭니다. 하나님 규격대로 만들어서 여기다 그물을 가지고 그물로 안팎으로 쌉니다. 그리고 이 상자, 그것을 가리켜 정곡 괴라고 하는 여기에 뚜껑이 있는데 이 상자 뚜껑에다가 그물을 입힙니다. 여기다가 바로 그 위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서 있습니다. 날개를 드리고 두 천사가 서 있는데 여기가 속죄소로 갑니다. 여기다 피를 갖다 뿌리는 곳인데 전부 금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매는데 최소한 네 명이 매야 됩니다. 그러면 네 명이 사막을 걸어갈 때 이것을 메고 가야 되는데 이 속에 무엇이 있나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8장 9절에 괴 안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십계명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 주신 십계명이 거기에 들어있고 금덩어리로 된 나무를 완전히 싸버린 이런 금붙이를 이거 매야 됩니다. 네 명이 맸을 때 키가 거의 같아야 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 네 명의 발걸음이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엇박자가 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머리밭에 빠져서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제대로 혼자 걸어가기도 힘드는데 네 사람이 같이 보조를 맞춰 같이 걸어야 됩니다. 그냥 걸어가도 서있기만 해도 땀이 비오듯이 쏟아지는데 이것을 메고 가자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게르손이란 사람들, 머라리 사람들은 아무 수고도 매는 수고가 없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무엇이 있나요? 또 보게 되면 상이 나옵니다. 민수기 3장 31절을 보면 이 고핫 사람들이 어깨에 매는 것이 정곡에가 나오고 상이 나오는데 떡상입니다. 이 떡상도 나무에 금으로 안팎으로 입혔습니다. 이건 역시 혼자 들고 가기가 불가능합니다. 여러 사람이 메고 가야 합니다. 전부 다 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또 어떤 것입니까?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 이 등잔대는 살구나무 형상으로 줄기가 일곱 줄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완전한 금 덩어리입니다. 순금 덩어리입니다. 대단히 큽니다. 작은 것이 아니에요. 이 등잔대 일곱 금 촛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다가 감람유라는 기름이 그 속에서 심지를 통해서 불을 올라오면 불밖에 됩니다. 혼자서 가져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전부 무거운 쇠붙이들입니다. 이걸 전부 다 매라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누구에게만? 고아시라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세요? 왜 저 사람들에게는 소를 그렇게 많이 주시면서 나한테는 수레 하나, 소 한 마리 안 주십니까? 그러면서 왜 이렇게 가장 어려운 일만 시키십니까? 하필이면 여기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장 성막에서 끄떡도 하지 않는, 밀어도 밀쳐지지 않는 가장 큰 성물이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3장 31절에 제단들이 나옵니다. 제단들. 이 제단들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제단이 아니고 단인데, 제단들이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번제단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가장 하나님의 성막에 가장 중요한 제물을 잡아서 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나무로 짜서 노스로 안팎으로 싸버렸습니다. 노덩어리입니다. 이건 가장 큰 거예요. 몇 사람이 들어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이걸 매라는 것입니다. 여기 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역시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리고 회막 휘장이 나옵니다.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쓰는 모든 기구들이 나오는데 여기 또 뭐가 나오냐? 성소기구가 나옵니다. 성소기구들.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모습이 똑같습니다. 교회 생활은 똑같이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대단히 불공평한 것 같아요. 나는 항상 열심히 똑같이 주의를 하는데 나는 늘 몸이 아파요. 그런데 옆에 같이 일하는 저분은 항상 몸이 아프질 않아요. 나는 똑같은 주님 일을 하고 똑같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나는 늘 가난해. 저분은 늘 써도 써도 늘 부족하지 않는 많은 물질의 복을 받고 있어요. 또 보면 같은 믿음 안에 있는데 옆에 있는 저 사람 보면 자식 걱정이 없어요. 근데 난 늘 이 자녀가 걱정근심 덩어리가 되어서 늘 끌어안고 다녀야 돼요. 조마조마합니다. 부부관계 갈등,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는, 사회적으로 오는 어려운 무거운 짐들 내가 다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고압 같습니다. 한 가지 짐을 지워진 게 아니에요. 무거운 것이라고는 다 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상, 등잔대, 제단들, 휘장, 성소기구들. 오늘 이러한 현실 앞에서 갈등하게 되죠. 고앗은 갈등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불공평하세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짐을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벗어내리지 못하는, 벗어버리지 못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앗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똑같은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시대는 다르고 장소는 다른데 오늘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위로의 말씀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난 뒤에는 축복이 전제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고아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지금 본인 스스로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려고 하는 무신하는 우리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교회 가장 무거운 일을 시키시고 가장 어려운 고통을 내가 교회 고통을 내가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왜 내 기도할 것도 많은데 왜 자꾸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자꾸 하나님 일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기도시키실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우리 집에 기도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는데도 기도만 했다 그러면 자기 집 기도보다는 자꾸만 섬기는 교회 목사님 위해서 또 내 주변의 성도를 위해서 자꾸 그런 중보기도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일한 사람들에게 이 고아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고아는 대단히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참 같은 믿음 안에 살아도 참 나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잘못 보였는가 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불시험을 만나거든 따라하세요.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고난이 왔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고난이 내가 죄 때문에 왔다 열심히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늘 죄 사함 받았고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데 이 고난이 계속 올 때 이것을 때로는 혹시 죄 때문에 아니면 내가 저주받았는가 이런 생각을 혹이라도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시간 그런 생각 말끔하게 다 지우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저주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오늘 그러면 이 고난은 도대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날마다 주님 앞에 내가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고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난이 바로 뭘까? 바로 오늘 여러분이 고아시라는 사실입니다. 고아스를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고아시라는 사람은 출애굽기 6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 얘기는 이 고핫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고핫의 아들들이 있으니 가장 먼저 소개되는 아들이 따라하십시오. 아므람. 아므람이라는 아들이 소개됩니다. 이 아므람이라는 아들에게 바로 고핫의 아들을 통해서 손자가 태어납니다. 그 손자가 태어나는데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태어납니다.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할아버지 고핫을 통해서 오늘 여기를 누가 태어나냐면 이 고핫의 아들들 가운데 이 고핫의 아들들이 소개되면서 가장 앞에 아므람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고핫의 장남이었지 않는가. 유대의 문화 관습을 보게 되면 반드시 장남을 앞에 이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보아서 만약에 고핫의 장남이 아므람이었다면 그 아들을 통해서 손자 둘이 태어났는데 모세가 태어났고 아론이 태어납니다. 바로 모세가 누굽니까? 40년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최고의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내가 힘들게 이 고난의 40년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하면서 어쩌면 나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만 내가 지고 갑니까? 했더니 바로 이 집안에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론이
그 형제 아론이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출애굽기 28장 1절에 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최초로 이 땅에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이 땅에 최초의 제사장이 누구냐면 아론입니다. 스스로 제사장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 되게 하고 그 아들들도 제사장 되게 하고 주의 종입니다. 계속해서 대열이 내려오는데 이 집안에서 계속해서 주의 종이 배출되는데 몇 년 동안 배출되느냐면 모세 시대에 세워진 이 아론의 제사장은 이때가 역사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몇 년 역사의 간격이 있느냐면 약 1500년입니다. 1500년 역사의 간격을 두고 있는데 이 역사의 간격이 1500년이 흘러갔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 성경은 강조하기를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제사장 사가랴. 그 아내는 엘리사벳. 성경 강조합니다. 이들은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00년 동안 제사장입니다. 이 집안에. 그러면 그 앞에 그 할아버지 고압 매는 일을 했어요. 다른 사람 다 쉬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쓰러질 것 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옆에서 잡담하고 웃으면서 장난치며 걸어가는 게르손이나 무라리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술에 실어놓고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고아 사람들은 맨날 매야 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순간순간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지나고 났더니 이 자손에게 복을 가져오는데 하나님이 모세도 아론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1500년 동안 제사장이란 말은 최고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 가문이 어떤 가문 됩니까? 바로 최고의 명문 가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는 것 다 아세요. 그런데 성경 말씀합니다. 사람으로 고생시키는 것이 내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따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자리에 서십니다. 그래서 무덤이 없는 부활은 없어요. 노크로스 노크라운. 반드시 무덤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고난은 지금은 견디기 힘들지만 훗날에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놀라운 상상하지 못하는 이 축복을 너는 아느냐 우리에게 물으세요. 고아시 이 하나님의 성물들을 메고 갈 때에 그들은 이런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힘든 가장 어려운 일을 내가 할 때 하나님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준비하셨어요. 최고의 선물인 자손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신약을 옮겨가서 고압 같은 이런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27장 32절과 에베소서 1장 23절 마가복음 15장 21절과 로마서
16장 13절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총독에서 재판받으시고 십자를 치고 가실 때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실 때에 이 십자가 너무 무거워서 예수님 계속해서 쓰러지세요. 그때 로마 군병이 계속 채찍질하면서 온갖 군중들이 비웃으면서 침을 뱉으며 주먹을 칠 때에 너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신 것이 힘들으니까 로마 군병이 많은 군중들을 통해서 한 사람을 끌어냅니다. 강제로 끌어냈는데 그 사람이 성경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구레네란 말은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에 살던 이 유대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절기가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유월절. 이 절기가 되어서 최대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이때는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는 약 150만 명 정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몰려든다 했습니다. 대축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에 아프리카에 산다는 것은 가장 어렵고 낙후된 곳입니다. 이 시몬이 끌려나왔습니다. 끌려나왔는데 성경 강좌기를 마태복음 27장 30절에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억지로란 말이 뭡니까? 강제적으로 지웠습니다. 이 십자가는 너무 무거워서 지고 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지기 싫어서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십자가를 지냐고 했는지 모릅니다. 뿌리치려고 했는데 억지로 지어져 버렸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갔던 이 구레네 시몬은 끝까지 목적지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보았더니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준 그 십자가는 예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금 현재 내가 억지로 지워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나는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타의에 의해서 교회에서 나한테 이 십자가 지워줬습니다. 교회 봉사할 때 교회 모든 직분은 바로 누구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내게 지어진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레네 시몬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는데 오늘 복음적으로 교회 주님 몸된 교회에 내가 이 직분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기 싫었지만 이 직분 맡고 싶지 않았지만 억지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지고 갔더니 성경 한 번도 이 구레네 시몬이 중간에 중도의 십자가 내려놓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목적지까지 그는 다 갔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에 위대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일부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타나는 로마서 16장 13절에 루포라고 나오는 이 이름은 그 당시 여러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름이기 때문에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 이름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훑어도 아무리 수십 분을 뒤져보아도 루프라는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오늘 로마서 15장 13절에 루프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말한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이 어머니는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당대 최고의 그리고 예수님 오신 2000년 역사 속에 바울 같은 위대한 주의 종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이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가리켜 내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집안의 식구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프라는 이 아들은 역사에 보게 되면 주의 종이 됩니다. 알렉산드라는 이 아들은 로마의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이 집안 전체를 하나님 축복을 해버립니다. 오늘 고핫산 집안,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안, 한결같이 그의 수구들은 반드시 후세에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사신 교회마다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려운 교회에 그 어려운 무거운 짐이 있으면 여러분이 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고핫같이, 반드시 구레네 시몬같이 내가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심정으로 지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 못한 축복을 여러분 가정에 자손 대대로 대대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따라하십시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교회만 내가 맡은 것이 아니라 내 가정도 주어진 다 맡은 자리가 있습니다. 우린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생명의 면류관. 이 땅에서 받는 것 아니에요. 죽도록 내 섬기는 교회에서 충성을 다할 때에 내가 하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이 사람들 문화는 성령 받은 사람 문화는 항상 내 가정 교회예요. 이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였단 뭐랍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합니다. 전부 모이면 예수 얘기예요. 세상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구원 받은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그리고 항상 믿음 이야기, 성경 말씀 이야기, 그리고 항상 목적이 뭡니까? 영원 구원에 있어요. 한 사람은 주님의 눈을 가지십시오. 주님의 눈은 항상 어떤 눈입니까? 영원 구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 저 사람한테 친절을 베푸는 목적도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은 저 사람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저분도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음같이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우리는 꼭 기억합니다. 따라서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 단언하죠. 다른 요소는 구원하도 없이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이 주신 일이 없어요. 항상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세요. 그 충성하는 곳이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도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반드시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시고 많은 사람에게 할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대 최고의 일꾼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